안녕하세요 여러분,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이자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먼지나방입니다. 오늘은요, 입소문을 아주 많이 타서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바로 어뮤즈라는 브랜드 제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뮤즈가요, 요즘에 트렌드를 좀 잘 맞춰서 어찌나 제품을 좀 잘 만드는지 개인적으로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뭐 제품력도 좋고 또 비주얼 부분들도 되게 예쁜 느낌이라서 또 많은 분들이 이 브랜드를 선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품들은요, 정말 예전부터 계속 시딩으로 받았었던 것도 그냥 협찬품으로 받았었던 거를 진짜 그냥 모았습니다. 물론 별도의 리뷰의 의무가 있다거나 뭐 영상 제작하는데 비용을 받았다거나 가이드가 있었다거나 하는 영상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 참고해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촬영 전에 제품을 하나씩 발색해보고 또 칡색까지 완료를 한 상태이고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마다 입술 발색은 정말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발랐을 때를 토대로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입술 발색 시 항상 풀 발색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베스트 제품, 그리고 뭐 나쁘지 않은 제품, 뭐 좀 워스트한 제품 이렇게 나눠주시는 게 좋답니다, 여러분. 그라데이션으로 해서 바르면 뭐 안 어울리는 제품들도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톤 앤 무드만 맞으면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테스트를 해보고 가장 평균적인 케이스를 토대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뮤즈 신상 듀 벨벳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 틴트 제형 진짜 신박했어요, 저는. 진짜 이거는 뭔가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제형이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듀 틴트보단 살짝 짤동한 케이스에 전체 무광 처리가 되어 있고요. 어뮤즈다운 군더더기 없는 외관이죠. 제형이 이건 진짜 특이했는데 처음에 바를 때는 왜 발색이 안 돼? 막 이럴 정도로 투명한 발색이 특징이고요. 다른 벨벳 틴트는 피그먼트 90에 수분 10 요 정도 느낌이라면 이 틴트는 컬러 반, 수분 반, 공기 반, 소리 반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입술에 진짜 금방 스며들고요. 스며들고 난 후에는 착 밀착되면서 보송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입술에 아주 가볍고 편안하게 착 붙어서 좋았어요. 발색력은 아주 은은한 편이고 착색은 보이는 컬러 그대로 되더라고요. 착색이 심한 편은 아니었어요. 1번 복숭아꽃 컬러는요, 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라이트 톤과 페일 톤 사이에 복숭아빛 코랄 핑크 컬러입니다. 입술 위에서 아주 살짝 생기만 주는 컬러로 발색이 됐고요. 스며들듯이 발색이 되기 때문에 뜨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원래 입술색에서 은은한 컬러감만 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2호 살구 컬러는요, 살구나 코랄이 잘 어울리는 완연한 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라이트 톤의 코랄 컬러입니다. 딱 이름답게 살구 느낌이 낭낭한 코랄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봄의 정석 같은 분에게 추천. 3호 히비스커스 컬러는요, 겨울 브라이트 타입 일부, 여름 라이트 타입 일부에게 추천드리는 쿨쿨함이 가득한 쿨핑크 컬러랍니다. 겨울 브라이트 타입에겐 안정적이게 또 여름 라이트 타입에겐 화사하게 올라왔어요. 약간 뭐랄까 순한 맛 마젠타 느낌의 컬러이기 때문에 너무 푸른 계열이 안 받는다 하시는 분들에겐 조금 뜰 수 있습니다. 저는 풀 발색 시에 이 컬러가 좀 푸르게 올라오는 편이라 살짝만 발라주거나 그라데이션으로 활용해주고 있어요. 4호 주스 컬러는요, 봄 타입 전부에게 추천드리는 비비드 톤과 라이트 톤 사이의 다홍색이에요. 발색이 은은하기 때문에 봄 라이트 타입의 경우 한두 번 정도만 발색해서 발라주시면 화사한 느낌으로 올라올 거고요. 봄 브라이트 타입에게는 정말 자연스럽고 안정감 있게 올라온답니다. 5호 서울러 컬러는요, 봄 라이트 타입에게 어울릴 라이트 톤의 살구 컬러입니다. 요 컬러도 역시나 완연한 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리고요. 정말 있는 그대로 입술색에서 딱 예쁜 혈색만 주는 컬러예요. 내추럴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호 생장미 컬러는요, 이 컬러는 컨설팅 때 봄 라이트 타입 고객님들에게 특히나 많이 사용했던 컬러예요. 라이트 톤의 따뜻한 핑크 컬러로 적당히 화사하면서 안정감 있게 올라왔습니다. 핑크가 잘 어울리는 봄 라이트 타입 고객님들은 이거 어서 겟하시길 바랍니다. 7호 재즈 컬러는요, 봄 브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따뜻한 레드 컬러입니다. 스트롱 톤에 해당하고요. 막 발랄하고 통통 튀는 느낌이 아닌 뭐랄까 비비드 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발짝 물러선 레드 그런 느낌입니다. 봄 브라이트 타입에게 정말 안정적인 컬러였어요. 8호 베리벨벳 컬러는요, 요 컬러 되게 묘한 컬러예요. 살짝 차가운 말린 장미 컬러인데요, 여름 타입 전부에게 추천드리고요. 피부가 아주 밝은 여름 라이트 타입이라면 어둡게 올라올 거라 막 엄청 추천하지는 않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좀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암튼 중명도 피부를 가지신 여름 나이트 타입에게는 정말 안정감 있게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여름 뮤트 타입에게는 화사한 컬러로 올라왔어요. 틴트류에서 보기 힘든 컬러라 소장 가치는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 너무 예뻐요, 개인적인 개취. 어뮤즈 듀틴트 12개 컬러 보여드릴게요. 어뮤즈의 스테디 셀러죠. 광채 뿜뿜 촉촉한 물먹 틴트입니다. 오랜 시간 탱글탱글한 립을 유지시켜주는 수분폭탄 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설팅 때도 요 듀틴트 제형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맑고 투명한 발색이 입술 위에서 자연스러운 생기를 더해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을 아이템입니다. 그럼 바로 발색 보러 가실게요. 01호 라비안 코랄 컬러는요. 봄 라이트 타입에게 어울릴 라이트 톤과 비비드 톤 사이의 코랄 핑크 컬러입니다. 봄 라이트 타입 고객님들에게 많이 추천드렸던 컬러 중 하나고요. 자연스럽고 생기 있게 올라왔던 컬러였어요. 2호 한강 브리지 컬러는요. 비비드 톤에 해당하는 오렌지 사탕 같은 컬러입니다. 봄 브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리고요. 오렌지 잘 어울리시는 분이 바르면 뭐 엄청 상큼하겠죠? 3호 플라워 마켓 컬러는요. 요 컬러는 겨울 브라이트 타입 그리고 여름 라이트 타입에게 어울릴 비비드 톤과 라이트 톤 사이의 예쁜 쿨핑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컬러 진짜 예뻐서 실제로 돈 주고 구매해서 개인적으로도 잘 쓰고 있는 컬러예요. 컨설팅 때도 많이 사용해서 벌써 2통째인데 이것도 거의 다 써가는 거 보이시죠? 암튼 그래서 아무따 저는 촉촉하기 때문에 데일리로 휘뚜루마뚜루 사용했던 컬러입니다. 4호 Do What You Love 컬러는요. 봄 브라이트 타입에게 어울릴 비비드 톤의 따뜻한 레드 컬러입니다. 맑고 투명한 레드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생성되면서 컬러가 살짝 바뀐 것 같은데 예전에 나온 9버전이 조금 더 따뜻한 토마토 빨강이라면 신버전이 사과 레드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컬러가 좀 다르긴 해도 결국 입술 발색하면 비슷하더라고요. 5호 힙지로 컬러는요. 봄 라이트 타입에게 어울릴 라이트 톤의 피치 컬러입니다. 이 컬러도 정말 자연스러운 컬러였고요. 발색이 보일 듯 말 듯한 컬러입니다. 단독으로 발라도 은은하게 예쁘지만 다른 컬러 위에 발라도 자연스럽게 생기를 더해줄 수 있는 컬러입니다. 6호 피그듀 컬러는요. 봄 라이트 타입 그리고 가을 뮤트 타입 일부에게 어울릴 소프트 톤과 라이트 톤 사이의 무화과 속살 같은 컬러예요. 봄 라이트 타입에겐 차분하게 그리고 가을 뮤트 타입에겐 정말 자연스럽게 어울렸던 컬러입니다. 7호 화양 연화 컬러는요. 봄 브라이트 타입에게 어울릴 스트롱 톤의 주황기가 낭낭한 선 드라이 토마토 같은 컬러입니다. 봄 브라이트 타입에겐 화사한 느낌보다는요. 안정적인 느낌으로 어울렸어요. 8호 봄빵 컬러는요. 겨울 브라이트 타입에게는 안정적으로 또 겨울 다크 타입에게는 화사해 보일 수 있는 딥톤의 자줏빛 레드 컬러예요. 겨울 쿨 컬러의 경우 너무 극단적이게 채도가 높거나 플럼 계열이거나 혹은 레드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컬러는 적당히 레드면서 뭐 적당히 푸르스름한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9호 서울 소울 컬러는요. 소프트 톤에 해당하는 딱 먹는 과일 그 살구 있죠. 그런 살구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꽤 노랗기 때문에 완연한 봄 라이트 타입에게 가장 추천하는 컬러입니다. 바른 듯 안 바른 듯 여리여리한 컬러예요. 10호 아침 무화과 컬러는요. 봄 브라이트 타입에게 어울릴 스트롱 라이트 톤 사이에 따뜻한 레드 컬러입니다. 01호 라비안 코랄에서 레드를 살짝 가미시킨 컬러고요. 봄 브라이트 타입에게 안정감 있게 어울렸던 컬러예요. 11호 복숭아 컬러는요. 사실 공홈이랑 블로그 찾아봤을 때 엄청 뽀양 복숭아 속살 같은 컬러였는데 근데 색이 변색이 됐는지 진짜 그냥 노래졌어요. 이게 몰라요, 여러분. 일단 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리는데 원래 컬러는 여러분 공홈 사진에 대체해서 네, 여기 영상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당황스럽네요, 컬러가 바뀌어서. 12호 일요일 컬러는요. 이 컬러도 여러분 변색이 됐어요. 이게 처음에 실제 컬러로 받아봤을 때에는 좀 살짝 푸른기도 감돌고 따뜻한 기도 조금 감돌고 약간 그런 오묘한 그런 말린 장미 컬러였거든요. 근데 현재는요. 이것도 붉은기가 쭉 날아가면서 가을 뮤트에게 찰떡으로 보이는 약간 덜톤의 브라운, 베이지 이런 컬러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거 최실장은 빗발에서 너무 예쁘다고 좋아하던데 이 원래는 이 컬러 제가 발랐을 때 괜찮았던 그냥 안정감 있게 어울렸던 컬러였어요, 여러분. 이것도 원래 색깔을 저희가
사서 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변색이 됐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주세요. 일단 변색된 컬러를 기준으로만 따지면 네, 가을 뮤트 타입에게 해당되는 그런 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컬러랑요, 일요일 이 두 가지 컬러는 색바램이 유독 쉽게 되는 것 같으니까요, 이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뮤즈 크림 매트 컬러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라인은 두 가지 컬러밖에 출시가 안 됐더라고요. 한정판이라고 하던데 제형과 발색이 좋아서 다양한 컬러들과 함께 온고잉으로 갔으면 하는 저희 에스토그래피의 작은 바람을 표현해봅니다. 어뮤즈 담당자님 보고 계신가요? 쫀쫀한 크림무스 텍스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름 사이사이에 녹아들어 매끄럽게 마무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촉촉한 듯 보이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들보들하면서 마무리감이 벨벳 들어온 느낌이 올라와요. 1호 테라슈타 컬러는요, 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라이트톤과 비비드톤 사이의 따뜻한 핑크 컬러입니다. 컨설팅 시에 봄 라이트 타입 고객님들에게 자주 테스트했던 단골템 중 하나예요. 컬러가 너무 예뻤는데 한정이라고 하니 슬프네요. 2호 로즈 마멀레이드 컬러는요, 여름 뮤트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덜톤과 스트롱톤 사이의 자줏빛 말린 장미 컬러입니다. 여름 뮤트 타입에게는 매우 안정감 있게 올라왔던 컬러였고요. 이걸 제가 바르니까 안정적인 듯 살짝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겨울 시즌에 톤 다운된 옷을 입을 때 자주 발라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어뮤즈 파우더 립밤 펜슬 소개해드릴게요. 어뮤즈 파우더 립밤 펜슬은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돌려 쓰는 펜슬 타입입니다. 크레용같이 생겨서 매트할 거라고 예상했으나 꽤나 부드럽고 건조함이 적은 제형이었어요. 립밤과 벨벳 틴트 그리고 립스틱 그 사이 어딘가의 느낌? 뭔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발색도 되게 잘 되는 편입니다. 안에 오일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입술 위에서 각질 부각이라던가 갈라짐은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겐 두 가지 컬러만 있어서 두 가지 컬러만 분석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봄 2호 애월 컬러는요, 봄 라이트 타입에게 어울릴 라이트톤과 비비드톤 사이의 따뜻한 핑크 컬러입니다. 매우 안정감 있는 컬러였어요. 피부가 엄청 밝은 고객님들에게는 간혹 좀 톤 다운되어 보일 때도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 외에는 착 붙는 그런 아주 예뻤던 컬러입니다. 3호 브루클린 컬러는요, 이거는 리수가 판매했던 리수 박스에 들어있었던 제품이었는데요, 얘는 본인 컬러를 골라서 박스 안에다 넣어버렸네. 그쵸? 잘했다 수진아 아주. 겨울 브라이트 타입에게 어울릴 딥톤과 스트롱톤 사이의 적포도주 컬러입니다. 겨울 브라이트 타입 고객님께 매우 찰떡같이 어울렸던 컬러랍니다. 어뮤즈 뉴트로 매트 제품은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벨벳 라인들 중에서도 가장 꾸덕한 벨벳 틴트입니다. 제형 특성상 꽤나 두께감이 있게 발리다 보니까요, 양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이 파우더 낭낭한 느낌의 제형이 입술에 주름을 감춰주는 느낌이라 입술 위에서 표현은 넘나 예쁜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그 냄새가 어릴 때 갖고 놀던 플레이도우 향 알아요 여러분? 그 향이 납니다. 참고해주세요. 3호 나르시즘 컬러는요, 비비드 톤의 흰색 0.3방울 정도를 섞은 형광코랄 핑크 컬러입니다. 봄 브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리고요. 벨벳 틴트 샤인 핑크 컬러보다 조금 더 채도 있고 노란기가 가미된 컬러입니다. 아주 흰 피부를 가진 봄 브라이트 타입에게 너무 화사하게 예뻤습니다. 삐빗바이 어뮤즈 츄르 틴트 소개해드릴게요. 삐빗바이 어뮤즈는 여러분, JTBC 라이브온이라는 드라마랑 어뮤즈가 협업해서 만든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요 츄르 틴트는 촉촉한 물막 틴트예요. 사탕을 먹은 듯한 탱글탱글한 표현감이 너무 예쁜 틴트고요. 끈적함도 없고 차르르한 광이 돕니다. 그리고 향은 상큼 달달한 향이 나요. 2호 이동수업 체리 핑크 컬러는요, 겨울 브라이트 타입 그리고 봄 브라이트 타입 일부에게 어울릴 비비드톤의 레드핑크 컬러입니다. 아무래도 촉촉이 틴트다 보니까요,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입술색에 따라서 차갑게 보이기도 그리고 따뜻하게 보이기도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3호 서울 갈댄 브릭 레드 컬러는요, 봄 브라이트 타입 그리고 가을 딥타입 일부에게 추천드리는 스트롱톤과 딥톤 사이에 딱 벽돌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봄 브라이트 타입이 사용했을 때 분위기 있게 올라왔고요. 가을 딥 타입 중에서도 피부가 밝은 분 혹은 채도가 어느 정도 있어도 괜찮게 어울리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삐빗바이 어뮤즈 벨벳 틴트 가볼게요. 벨벳 틴트는 보송한 벨벳 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림 매트보다 살짝 더 무거운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색은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역시나 어뮤즈 벨벳 라인답게 겉은 보송하지만 속에 건조함이 별로 없었습니다. 착색이 심한 편은 아니었어요. 035 오후 1시 샤인 틴트 컬러는요, 봄 타입 전부에게
추천하는 비비드 톤과 라이트 톤 사이에 따뜻한 형광 핑크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봄 브라이트 타입에겐 매우 자연스럽게 올라왔고요. 봄 라이트 타입에게는 생기있고 상큼한 느낌으로 올라왔어요. 다만 립에 형광기가 돌면 뜨는 분들이 있으니 꼭 그 부분은 유의하셔서 테스트하시고 구매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많은 분들에게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물론 피부 타입, 톤앤무드, 스타일링 등에 따라서 네, 달라 보일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리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하는데, 또 요즘에 아시죠? 시국 때문에 테스트를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영상을 뭐 좀 보시면서 저희가 제품마다 코멘트를 되게 디테일하게 달잖아요. 그걸 또 참고하시고 네, 구매하시는데 네,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